교장 선생님이랑 교과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일렉트로 그 메카트롤이니까 그걸 갑자기 강상자 같은 걸 하라는 거예요, 만들기를.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할 게임인데 그걸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뭐 괜찮겠지 갔는데 그게 오늘 하는 거예요, 수요일만. 근데 그거를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시 30분 40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럼 한번 마치고 한번 공부를 미리 해놔야지. 네, 모일이 해놨는데 제가 좀 모르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봐서 이제 확실하게 했어야 됐는데 8시 50분에 오거든요. 오늘 5교시여가지고 다른 날 전부 다 6교시 내가지고 오늘 다 해야겠다 했는데 그 메카트로닉 있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파란만장했네요. 자. 뭐 숙제도 안 냈고 틀렸으니까 딱밤 맞으면서 배워야죠. 예. 시작해볼까요? Pear. Pear. P-E-A-R. 오, 맞았는데? K. 너는 쉬워서. K. 새콤하니까 Sour. Sour. 새콤한 거 먹고 싸우는 거죠. S-O-U-R. 그렇죠. 선생님이 드립 쳤는데 좀 듣지도 않네. 신 거 먹으면 막 싸우고 싶은 거죠. 네. Sour. 신 거 먹고 싸우는 거죠. 재미없다. 미안. S-A-L-T-Y. 소리는? Salty. Salty. 그렇죠. 참고로 salt는 소금이라는 이름씨예요. 네. 무엇 소금 salt? 어떤 salty? 짭짤한. 계속해서. Potato. Potato. P-O-T-A-T-O. 그렇지. 오, 감자들 뭐였더라? Potato. S인가? E-S. 오. 너무 한번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onion. O N I O N. 그리고 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네. 오케이. 계속해서 strawberry. Strawberry 바로 얘가 문제지, 그치? S T A. 어. 뭐 빨리 지었어. S T R. 아이씨, R. O 아 A. A. 이렇게요. A 아이고 스트로 딱밤 돼. 아니 A 말고 E. 어 그래 딱밤 돼. 아 왜요? 스트로 베리야. 네. 자 AU나 AW는 O가 됩니다. 네. 오케이 AW가 O 소리에서 스트로가 된 거야. 스트로. 네. 그러니까 AW가 O 된다는 거. 아 저 틀렸겠다. 예, 이거 이제 다섯 번 집에 가서 써서 나한테 보냈는데. 네. 예, 그 다음 수박은? Watermelon. Watermelon. 두 단어니까 W. W, A, T, E, R. 띄우고. M, E, Watermelon. L, O, N. 오, 근데 왜 시험지엔 이렇게 썼어, 쓸데없어. 어, 좋아요? Melon. Melon. Melon 하면 돼, 그냥. Melon. 리얼을 두 개씩이나 넣고 난리야.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워터멜론도 틀리셨으니까 다섯 번 쓰셔 보내면 되겠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딸기 수박. 계속해서 sweet. Sweet. S W E E T. Very good. 계속해서 그게 뭐였지? 게 B. 그냥 이거 먼저 스펠링 먼저 써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B. E 뭐였지? 잠. 비롤이어도 같은데? 천천히 좀 차분하게 해봐.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난리야. 아 비토니까 비 E L 비 E L L T T T T Y 이건 하겠는데 E가 아니고 E를 뺄게요. E를 빼버리고 이렇게? E를 빼버리고 여기서 B A B A 아 그냥 E 할게요. 아 E를 다시 한다. 생 쇼를 하고 계시고요. 아, B 아 I 아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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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쓴 약 먹고 이런 비러 먹을 하잖아. 네. 이런 비러 먹을 쓴약 먹고 이런 비러 먹을 됐습니까? 네. 신거 먹고 싸우고 딸기 수박스 알겠습니까? 신거 먹고 싸우고 쓴약 먹고 비러 먹을 네. 됐습니까? 선생님 좀 욕한 건 아니야. 네. 잘 외우라고 한 거야. 이것도 스펠링으로 쓸게요. D E L I C I 하고
U가 들어갔는데 O U T. 그럼 어떻게 소리낼까? 어 D 그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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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 이리와 이리와. 딱밤형이야 딱밤형. 응. 또 몇 개 틀린가? Strawberry. 네 개. 어? Watermelon. Bitter. Delicious. 우와. 이거 오늘 선생님이 카톡 보내준 거 다섯 번 써서 나한테 예. 보내. 숙제도 안 내고 틀리기도 무지하게 틀리고. 네. 자 그래서 2의 18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 슝 가보겠습니다.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어? It's a peach and lemon cake. 피치도 한번 우리 써봤어야 되는데, 그치? 피치는 맞았을 거예요. 진짜? 네, 당연히 맞았지 않을까요? 아, 약간 사기꾼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아니요, 진짜 피치는 당연히 맞았어요. 오. 근데 레몬이 틀렸을 거예요. 야, 레몬 더 쉽지 않냐? 아, 레몬은 쉬운데 어. 제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배울 때는 엄청 열심히 하면 다 알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 빨리 까먹어요. 그럼 너의 그런 특성을 알면 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니? 아주 열심히 단어를 완전히 자고 깨어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악몽 꿀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냐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어, 피치앤어, 아, 어 피치앤 레몬 케이크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Do you? 뭐 생 난리가 났네요. 그거 뭐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뭐야? 아,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What is it? 그건 복숭아 레몬 케이크야. It's a peach and lemon cake. I like 그거. 됐습니까? 네. Okay, I like a peach and lemon cake였으면 what do you like겠지. 나는 네. 피치 레몬 케이크 좋아했으니까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한대고. 이거는 그거는 복숭아 레몬 케이크이다 했으니까 그거 뭔데? 됐습니까? 네가 뭐 친구 생일이라 갖고 케이크 사러 갔어. 근데 뭔지 모르겠는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What is it? 네. 그랬더니 it's a peach and lemon cake. 됐습니까? 네. 뭔지 묻고 답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It's sour. It's sour. 됐습니까? 네. It's sour. It은 뭐 대신 뭐할게? Is. 그 a peach and lemon cake. 오, 그렇지. 더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땐 어를 빼고 더를 넣습니다. 네.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네, 이 세상에 선생님이 it이나 he나 she나 they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만 길어봤자라 그러죠? 네. 앞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뭐라고 할 뻔했어?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Is 아.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할 뻔했다고. 네. 됐습니까? 다행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게? What is it? What is it? 그거 뭔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바나나 아이스크림은 맛이 어떨까? 맛없어요. 맛없어? 얘는 맛있는 모양인데?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그래서 it은 뭐 드셔봤어요? Banana ice cream. is. 오케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뭘 붙이라고 그랬는데? It's. 더 바나나 아, 아이스크림 아. is sweet. 그리고 it is의 주인말인 건 알죠? 네. 더 바나나 아이스크림 is sweet. 됐습니까? 네. 내가 지금 은근슬쩍 더를 언제 쓰는지 너한테 가르쳐줬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수고했습니다. 예. It's a potato pizza.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 The potato pizza.
아, what is it? What is it? 뭔데? It's a potato pizza. 됐습니까? 네. It's delicious. It delicious 어떻게 쓰더라? D E L E 아 L I L I 한 다음에 C I O U S. 아,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It's delicious. 오케이, 계속해서.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ear pie.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달콤하냐고 물어야 되니까. 달콤한은 무슨 씨예요? 달콤한 무슨 씨예요? 달콤하니까 어떤 씨? 그렇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니? 라고 물으면 이거 뭐였더라? 날씨 어떻니? 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네. How?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is it? 그래. 그거 어때? 아이고. 아. 그거 어때? How is it? It is swe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 이제 좀 알아듣네, 너무. 예. 늘었어, 실력. 맞습니다. 답밥 맞아야 되겠고. 네. 숙제 네. 하세요. 아까 답밥 맞았으니까. 네. 채점에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Strawberry, watermelon, bitter, delicious.